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2번 문제, 문자와 오브젝트에 대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할 디자인은 화면과 같은데요. 작업 순서는요. 새 도큐멘트를 열어서 레이아웃에 맞게 안내선 표시하고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텐트 모양, 화로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형태, 디바이드 적용되어 있는 건지 잘 아실 수 있죠. 그리고 구름 오브젝트는 복사해서 변형한 상태고요. 하나의 구름에는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는 기능 오른쪽 상단에 보이죠. 네, 그리고 브러쉬는 두 개의 브러쉬가 적용이 됩니다. 이펙트는요, 드랍 섀도우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파일 앤 뉴를 클릭합니다. 단위가 밀리미터스인지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미스는 100, 하이트는 80mm를 입력하시고 어드밴스드 확장에서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R을 눌러서 쇼 룰러스, 눈금자 보기를 하시고요. 디자인 레이아웃에 맞게 여러분이 안내선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Save As 대화 상자에서 자 저장 경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연습할 때부터 내 PC 문서 클릭해서 GTQ 폴더를 생성을 해두시고 여기에 파일명도 동일하게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업 번호는 여러분이 접수한 후에 부여받은 번호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파일 형식은 Adobe Illustrator AI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 옵션 대화 상자에 버전이 표시되는데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일러스트 버전, 그리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일러스트 버전에 따라서 버전은 달리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일러스트레이터 CC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먼저 텐트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오브젝트는요, 보시면은 펜툴과 선, 그리고 둥근 사각형이 활용되어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자, 그러면 형태를 그려나가도록 할 텐데요. 펜툴을 선택합니다. 펜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디폴트 컬러 클릭 먼저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 있는 패스를 닫힌 패스로 그립니다. 닫힌 패스는 클릭했던 점과 마지막 점이 만나서 완전히 클로즈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직선 상태일 때는 여러분 그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네. 클릭해서 자, 처음에 찍었던 점에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하면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뜹니다. 이때 클릭하시면 닫힌 패스가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 확인하시면요.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때는 새로운 패스를 그릴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린 패스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모양을 잘 확인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저는 펜 모양이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요. 혹시 캡슬락이 켜져 있나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X 형태로 나옵니다. 캡슬락에 불을 꺼주게 되면 이렇게 펜 모양이 나옵니다. 펜 옆에 표시는요. 되게 다양하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여러분께 펜 형태가 보이게끔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설정하겠습니다. 컬러 패널 확장해서요. 자, 필 컬러만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텐트 형태 상단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찍어주세요. 점을 찍을 때 겹쳐져 있지 않은 부분에다 찍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펜 옆에 X, 펜 옆에 별표 모양이 됐을 때 점을 클릭을 해주십시오. 자, 곡선 그리겠습니다. 드래그. 자, 구별되기 위해서 제가 디폴트 컬러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드래그했던 점에 클릭해 주셔야 연결되는 이 다음 선을 직선형으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드래그했습니다. 드래그하면 핸들이라고 해서 곡선의 방향과 길이를 결정해 주는 핸들이 나옵니다. 자, 방향점이라고 하고요. 중간을 방향선이라고 합니다. 자, 양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래그했던 고정점, 앵커 포인트에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한쪽 핸들이 사라져서 그 다음 패스를 연결해서 그리기가 수월합니다. 이제 왼쪽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자, 왼쪽 형태 그리실 때도 펜 옆에 별표인지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기존에 있던 선택, 패스 선택을 해제합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패스를 그릴 수 있는 펜 옆에 별표 모양이 뜹니다. 이때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겉으로 나와 있는 명확한 윤곽선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려주시되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앞뒤로 보내기가 가능한 상태다. 그러면 겹친 부분은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한 후에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 클릭합니다. 한쪽 핸들을 삭제한 후에 충분히 겹쳐지도록 그려주시고요. 처음에 찍었던 점에 마우스 클릭해서 닫힌 패스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필 컬러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레인지 컨트롤 쉬프트 왼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맨 뒤로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레인지까지 설정하셨고요. 자, 이제 중간에 배치된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는 순서에 따라서 차곡차곡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작업 순서에 따라서 그게 순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네, 이럴 때는 어레인지라는 걸 사용해서 앞뒤 배열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앞쪽 오브젝트도 추가적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이 다 해제되었을 때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흰 공간 있죠. 여백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을 다 풀어주세요. 펜 옆에 별표 나왔을 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리겠습니다. 직선형이기 때문에 바로 클릭해서 그리시면 되겠고요. 필 컬러는요. CMY 각각 70, 90, 100을 입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이 형태는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어서 약간의 변형을 줄 겁니다. 자, 새로운 패스를 또 그려줍니다. 클릭하시고 드래그. 자, 이때 제가 색상 구별하기 위해서 디폴트 컬러 클릭해 줄게요. 자, 드래그 하시다가 핸들을 따로따로 움직여줘야 될 때는요. Alt를 누른 채로 핸들 끝부분 방향 점 있죠. 이 동그란 점에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꺽쇠 모양. 자, 이 도구는요. 뭐랑 똑같냐면요. 여기 앵커 포인트랑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네. 자, 컨트롤 누르시면 선택 도구. 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 배율을 좀 줄여서 진행할게요. 패스 완료하시고요.
파스텔 컬러는 none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벡터 방식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점과 선을 나중에라도 이렇게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윤곽이 깨지거나 그러는 일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대칭형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대칭형으로 복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리플렉트 툴입니다. 자 리플렉트 툴로 오브젝트에 축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오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연결하고 진행할게요. 네. 자, 면을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리플렉트 툴로 자, 중심 축을 지정을 해줍니다. 변형의 축이 되겠습니다. 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대화 상자 띄워놓은 상태에서 버티컬 카피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 방법도 있고요. 자, 축을 클릭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뒤집듯이 드래그 하시면서 Alt를 눌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Alt 누르면서 뒤집듯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는 방법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자, 뒤집혀져 복제된 왼쪽 고정점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고정점 클릭하면 모서리 안쪽에 이렇게 동그란 점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시면 점을 드래그해서 정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리던 이 그리는 오브젝트가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점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해당되는 점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에버리지가 있습니다. 네. 자, 패스를 수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인데요. 평균 위치를 잡아줍니다. 가로상의 점들의 평균, 세로상의 점들의 평균, 허리젠탈 버티컬이 있고요. 이 두 개의 평균 위치 한 지점에 모이게 하는 보스가 있습니다. 보스 클릭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패스가 한 곳에 정렬돼서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겠죠.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세 개의 열린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사용하시고요. 자, 스트로크 컬러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둥근 사각형이 가려지는 영역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넉넉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의 색상은 M30, Y100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두께는 1포인트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린 패스를 연결해서 열린 패스를 이렇게 연속해서 그리실 때 패스 그린 후에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펜 옆에 별표 모형이 됐을 때 다시 새로운 패스를 그리시고요. 다시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다시 열린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 가려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레인지 사용해서 D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그려주실 텐데요. 드래그 해줍니다. 이때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드래그 하는 동안에 조정을 하겠다 그럴 땐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는요. 점증적으로 모서리의 둥근 정도가 조금 각진 형태에 가까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점증적으로 가장 둥근 상태가 됩니다. 왼쪽은 각진 형태, 오른쪽은 가장 둥근 형태가 나옵니다. 자, 드래그 하시면서 최대한 제시된 형태에 맞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 컬러는요. K100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려진 둥근 사각형을 오른쪽 끝에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합니다.
선택하고요.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간에 열린 패스 앞에는 화로 오브젝트가 놓이기 때문에 굳이 그려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텐트 모양의 오브젝트를 펜툴을 사용해서 닫힌 패스와 열린 패스를 사용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뒤집는 명령어도 써봤고요. 그 다음에 어레인지 사용해서 뒤로 보내기도 해봤습니다. 자, 이제 화로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를 만들 텐데요.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 추적 가능한 형태들이 보이죠. 타원 형태도 보일 거고요. 둥근 사각형이 보입니다. 네, 자, 일단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대화 상자에서 19, 21mm를 각각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구별되는 컬러로 색상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불필요한 오브젝트 영역을 지우기 위해서 사각형 선택 도구를 렉탱글 툴이죠. 사각형 도구를 사용해서 타원의 상단을 이렇게 겹치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타원의 상단에 겹치도록 배치를 하시고요.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쉬프트를 누르면서 선택 도구로 선택하시고요. 마이너스 프론트,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쓰시게 되면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오브젝트를 남길 수가 있겠죠. 네,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음영 부분을 처리할 텐데요. 자, 남겨진 오브젝트를 선택 툴로 선택하시고요. Alt를 누르면서 왼쪽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 설정할 텐데요. 디바이드 역할을 해주는 오브젝트는 필 컬러를 반드시 none으로 해서 투명 상태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셔야지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디바이드를 했을 때 이 면이 구별돼서 보이겠죠. 네. 자, 패스파인더 패널 하단 디바이드 클릭합니다. 자, 디바이드를 하게 되면 그룹으로 인식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딜리트를 눌러서 오브젝트를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컬러는 M100, Y100이고요. 자, 오른쪽은요. 음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M80, Y100, K50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A 눌러서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거나 선택 도구로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여기도 뒤로 보내기 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자, 위쪽에 배치될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상단에 겹치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M60, Y100을 각각 입력해줍니다.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크기가 작은 둥근 사각형을 상단에 배치하고 간격에 맞춰서 복제하는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상은요, MY 80, 80, 그리고 K는 60을 설정해 주시고 스트로크 컬러 none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는요, 뒤로 보내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오브젝트를 따로 배치해서 조정한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이 위치 레이아웃에 설정하실 때 맨 뒤로 보내기 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텐트 오브젝트랑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뒤로 보내기를 여러 번 해서 배치를 맞춰줬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 선택하시고요. Alt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스마트 가이드 때문에 이렇게 중심이 서로 연결되면서 어때요? 선들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쉬프트도 동시에 눌러주시면 진행 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동이 됩니다. 마우스에서 먼저 손 떼시고요. 키보드 나중에 떼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자, 처음에 복제됐던 위치 간격과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명령어입니다.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위에 이 연기 형태를 그릴 텐데요. 물론 펜툴을 사용해서 닫힌 패스로 그려서 복사하고 변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면의 형태로 닫힌 패스를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스트로크의 속성 중에 하나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로요. 필 칼라는 넌을 지정하시고요. 스트로크 칼라는요. K 10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에 곡선에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요. 두께는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3PT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을 펼쳐서 보시면은요, 패널 하단에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니폼이라고 해서 굵기가 균일한 실선이 나오겠죠? 네. 자, 이것을 눌러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프로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스 프로파일 1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형태 패스를 약간 수정을 해서 모양을 다듬어 주시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 어때요? 양끝은 가늘고요. 중간은 도톰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스트로크의 보기 상태를 그대로 면으로 확장해 주는 게 오브젝트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입니다. 자, 면으로 확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제 옆으로 나란히 복사를 해줄 거고요. 중간에 오브젝트만 길이를 확대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두께감이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조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두께 설정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의 전후 순서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Z를 먼저 하고요. 아직은 선의 속성일 때, 자, Alt 누르면서 드래그할 때 Shift 눌러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반복해서 복사를 해주도록 합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중간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선의 두께를 좀더 두껍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4PT를 설정을 할 거고요. 바운딩 박스 상단 중앙의 조절점을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길이만을 확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 개의 패스를 선택하시고요. Shift 눌러서 선택 도구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선의 속성 두께가 그대로 면으로 확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렬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요. 자, 그룹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베큐 형태 얘도 그룹을 3개 선택해서 설정을 해주실 거고요. 자, 이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는 이미 그룹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얼라인의 허리엔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게 되면 가로상의 중앙에 배치가 됩니다. 이 낱개로 설정이 되어 있게 되면 어떻겠어요? 얼라인 설정할 때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룹을 각각 설정을 해준 후에 정렬을 해준 겁니다. 자, 이제 화로의 다리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안내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요, 둥근 사각형이 활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1.6, 12, 레디우스는 코너 레디우스는 2를 입력해서 그리도록 합니다. 자, 필 칼라를 조정하겠습니다.
C와 K값을 각각 10, 20을 입력해 주시고 스트로컬러는 none을 지정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분할할 수 있는, 면을 분할할 수 있는 수평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상단에 자 겹쳐지도록 쉬프트를 누르면서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함께 선택을 한 후에 디바이드를 해줍니다.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더블 클릭해서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상단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필 컬러를 조정하겠습니다. Y30, K70을 입력하고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15도 회전을 해줄 텐데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네. 자, 15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화로 오브젝트 하단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요. 하단에 오브젝트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사 대칭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을 선택합니다. 자, 리플렉트 툴로요. 자, 여기 중앙 정렬로 배치되어 있는 이 오브젝트 있죠? 컨트롤 Y 해서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이 오브젝트 중심점 있죠? 여기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클릭한 지점이 변형의 축이 됩니다. 이 축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Axis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Vertical 설정하고 Copy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이곳에 여러분이 겹치는 부분이니까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했을 때는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렉탱글 툴로 했을 때는 색깔이 동일하기 때문에 겹친 부분 고려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기왕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툴을 이용해서 중앙을 연결하는 오브젝트를 그려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색상, 필 컬러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화로 형태 오브젝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나무 형태 그리고 구름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형태에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 형태는요. 보시면은요. 삼각형 모양이 어때요? 양쪽 끝, 그러니까 아래 모서리가 둥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추적할 수가 있고요. 위는 뾰족하죠. 그리고 크기가 어때요? 점증적으로 달라지는 게 겹쳐 있죠. 자, 그래서 합친 후에 좌우를 어때요? 수직선으로 분할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삼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만들어주는 방법은 펜툴로 직접 그리는 방법, 폴리곤 툴로 조정하는 방법, 또는 버전에 따라서 트라이앵글 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각형을 이용해서 중앙의 점을 에버리지로 한 곳에 모아서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폴리곤 툴을 사용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레디우스 15mm를 입력해 주시고요. 사이드는 3을 입력해서 삼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별되기 위해서 디폴트 컬러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어때요? 크기가 일치하지가 않죠. 그래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넌 유니폼으로 크기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넌 유니폼은 가로와 세로, 허리젠탈, 버티칼을 각각 지정을 하실 수가 있죠. 자, 허리젠탈은 100%를 그대로 둘 거고요. 버티칼만 70%로 줄여서 모양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횡비를 다르게 설정하실 땐 이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한번 해볼까요?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일 패스도 이렇게 격리 모드로 전환이 가능하실 거고요. 아래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고정점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안쪽에 동그라미 형태를 이렇게 안으로 드래그 하셔서요.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누르거나 밖으로 나가는 화살표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위쪽은 뾰족하고 아래 모서리만 둥근 형태를 만든 겁니다. 자, 위에 이제 작은 형태의 삼각형, 중간에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삼각형 형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스케일 툴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 삼각형이 선택되어 있을 때, 자, 상단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lt 클릭하면, 자, 위쪽 클릭한 지점을 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여기에서 크기를 줄이면서 컨트롤 D를 이용해서 중간 오브젝트를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블렌드라는 명령어 사용하는 것도 보셨어요. 양끝 오브젝트의 변화된 값을 중간을 일러스트레이터가 알아서 채워주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스케일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보는 겁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 상단에 Alt를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 클릭 지점이 변형축이 되고요. 스케일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이때 유니폼 80%를 지정하시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D 눌러서 이렇게 점증적으로 크기가 줄어드는 상태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배치를 맨 위에 오브젝트를 위로 배치해 주시고요. 자, 네 개의 삼각형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허리젠탈에서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옵션 보기를 해서 자, 패널을 펼쳐서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개 이상의 선택된 오브젝트들의 간격을 가로 또는 세로로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 버티컬 디스트리뷰트 탑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티컬 상, 세로 상에 어때요? 탑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준다라는 거죠. 네. 이 방법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다양한 기능들을 익혀 나갈 수 있는 예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자, 그런 다음 좌우 오브젝트를 분류하기 위한 수직선을 Shift를 누르면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그려주겠습니다. 이때 디바이드를 하기 위한 오브젝트는요, 충분히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여유 있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이 선 끝에 맞춰서 그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바깥쪽에 튀어나간 선들은 삭제가 됩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다시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가로상의 중앙을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시고요.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튀어나간 점들은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룹을 해제하지 않고도 분할된 오브젝트를 하나씩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CMYK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컬러가 방금처럼 K로만 설정되어 있을 땐 상단 옵션 보기를 하시고요. CMYK로 설정을 해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왼쪽 칼라는요. CMY 50, 20, 60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칼라는요. C는 100을, M은 70을, Y는 100을 각각 입력을 해줍니다. 네. 자, 그리고 스트로크는 None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여러분 이렇게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제 구름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짐작하시겠지만 여기는 타원 형태로 어때요? 네 개를 겹쳐서 하나로 합친 후에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한 거죠. 굳이 곡선형을 펜툴을 이용해서 일일이 그려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패스파인더를 잘 활용하시면 작업도 정확하게 그리고 빨리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크기가 다른 타원 형태를 서로 겹쳐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충분히 겹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4개 원을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공간이 생겼을 때는 완전히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기 힘들겠죠? 그죠? 네, 지금 선의 두께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컨트롤 Y를 해서 보시면 이 부분의 공간 때문에 이렇게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땐 언두 하셔서요. 다시 배치를 하시고요. 이렇게 합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작은 오브젝트를 교재에서는 먼저 만들었네요. 네. 자, 교재 내용대로 진행할게요. 자, 색상은요. 스트로크는 None을 지정하시고요. 필 컬러는 C20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크기는 나중에라도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조정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오브젝트는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150% 확대해서 카피를 해줍니다. 네. 배치를 바꿔주시고요. 네. 자, 그라디언트 적용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꺼내시고요. 네. 지금 필 컬러로 지정되어 있는 색상이 여기 아래에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색상을 이렇게 아래로 바로 배치해서 색상을 바로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컬러스탑, 슬라이드 상에 있는 컬러스탑은 선택해서 아래로 드래그하시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옆에 휴지통 아이콘이 있지만 굳이 거기를 클릭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자, 왼쪽 컬러는 C20, 오른쪽 컬러 클릭해 보시면 기본 세팅은 K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쪽에 클릭해서 컬러 스탑을 하나 추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CMYK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K100은 아래로 드래그해서 삭제를 해주시고 자, 이 값을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지션도 여기 예, 로케이션이죠. 위치 값도 조정을 하실 거고요. 자, 여기에는 네. 자, CM 각각 50, 20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유형은요. 타입은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설정을 해 주실 거고요. 컬러의 좌우 컬러 스탑에 배치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이 앵글도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앵글은 90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구름 형태는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브러쉬와 이펙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브러쉬가 적용이 될 텐데요. 하단에 브러쉬를 먼저 적용합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을 사용해서
수평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선은요,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시작 지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를 먼저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스트로크 컬러는요, 네, MYK 40, 70, 90을 각각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추가 브러쉬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브러쉬 패널 열어보시면 기본 브러쉬만 있을 거예요. 여기 브러쉬 패널 하단 왼쪽 버튼 눌러보시면 자, 이게 추가 브러쉬를 부를 수 있는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수채화 효과가 나는 브러쉬를 부를 거예요. 네, Artistic 언더바 워터컬러 클릭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브러쉬 형태를 보시는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썸네일 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곳에서 여러분이 적합한 브러쉬를 불러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형태 보시고 마우스 오버해 보시면 이렇게 브러쉬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도 있고요. 자, 여기에 오른쪽 상단 옵션 눌러서 리스트 뷰로 하시게 되면 목록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브러쉬의 이름이 눈에 얼른 들어올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 드래그했던 수평선에 워터컬러 3이라고 하는 브러쉬 적용했고요. 색상 미리 적용해놨죠. 그리고 스트로크 웨이트는 1포인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는 방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래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표현된 브러쉬가 다르죠? 그죠? 출력 형태를 보시고요. 시작점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브러쉬 왼쪽 끝점, 끝 모양, 그리고 오른쪽 끝 모양을 잘 확인하시고 그대로 그리겠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려진 브러쉬는 나중에 생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앞쪽에 배치됩니다. 텐트보다 뒤로 보낼 건데 자, 이 나무 오브젝트와의 설정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왼쪽 대괄호를 눌러서 이렇게 두 개를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해제하고요. 자, 이번에는 추가 브러쉬 배너 14 브러쉬를 부르겠습니다. 자, 추가 브러쉬 아래쪽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은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데코레이티브의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배너스 앤 실스를 클릭해서 추가 브러쉬를 불러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여기에서 배너 14 눈에 금방 띄죠. 네. 물론 여러분이 썸네일 뷰라고 해도 이 배너스 앤 실스 브러쉬는 눈에 얼른 띄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모양을 보시고 바로 선택이 가능하시겠죠. 네, 클릭하면 기본 브러쉬에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 브러쉬 패널은 닫도록 할게요. 자, 이 브러쉬 형태를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그리실 건데요. 자, 이때도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자,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그려줄 거예요. 왼쪽 상단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하단을 향해서 사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너 14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때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래에서 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클릭해 볼게요. 자,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브러쉬 모양을 보시고 왼쪽 모양, 오른쪽 모양 보시고 여러분이 그려주는 이 열린 패스의 상태 시작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후에도 브러쉬가 너무 짧게 표현이 됐다. 그러면 어때요?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선의 길이를 더 조정을 해주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어때요? 얼마든지 이 위치도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해서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배너 14 브러쉬 설정하시고 스트로크는 1포인트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색깔은요. 스트로크 컬러는요. 굳이 여기선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 형태 그대로 배너스 앤 실스 브러쉬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웨이트만 설정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자 효과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클릭하면 드롭 섀도우가 있습니다. 자, 그림자 효과 설정하는데요. 기본 설정이 들어가 있는데 자, 완성 형태 참조하셔서요. XY 옵셋 이동값이 됩니다. 그림자가 들이오는 방향, 길이가 되겠죠? 네, 그리고 블러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멀티플라이 75% XY 블러는 111을 각각 설정을 하고 OK를 눌러서 그림자 효과를 반영했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요. 자, 적용된 이펙트는요.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이렇게 FXF에 밑줄 쫙 그어지면서 드롭 섀도우가 나타날 겁니다. 마우스 오버 했더니 Edit 이펙트라고 나옵니다. 클릭해 보시면은요. 나중에라도 설정 값을 좀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실수하기 쉬운 게 다시 한번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드롭 섀도우를 클릭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중으로 드롭 섀도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적용된 이펙트는 프로퍼티스에 FX 옆을 클릭해서 이렇게 대화 상자 다시 띄우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설정치를 바꿔주는 방법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펙트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연산 처리하는데 일러스트가 좀 무겁게 반응을 하다가 갑자기 다운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배너 14 브러쉬 위에 곡선을 따라 흐르는 패스를 그 글자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린 곡선 패스를 우리가 펜툴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펜툴 선택하시고요. 스트로크의 색상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곳에 배너 브러쉬의 둥근 형태랑 비슷하게 곡선의 열린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시고 다시 드래그 또는 마지막 점은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컨트롤 키 눌러서 고정점 그리고 핸들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이제 글자가 쓰여지는데 쓰여지는 방향에 따라서 처음에 점을 찍어주셔야 돼요. 여기도 물론 왼쪽부터 점 찍고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완료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열린 패스를 그렸고요. 패스를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실 때는 타입 오너 패스툴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패스 위에 패스 선택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시고요. 패스의 왼쪽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형 텍스트가 보여지는데 이때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활성화시키시고요. 여기에 지시된 문자 속성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폰트를 클릭하시고요. 영문 입력 모드에서 AR 입력하시면 에리얼체 찾아줍니다. 여기서 에리얼 레귤러입니다. 자, 레귤러 없는데요. 에리얼 클릭하고 엔터 하시면 레귤러 기본 서체로 되겠고요. 스타일 기본 값입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 13포인트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컬러를 설정합니다. 필 컬러를 클릭하시고요. 자, 미리 세팅한 후에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핑 후에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글씨 중에 마우스 클릭하시고 컨트롤 A 누르시고요. 이 컬러값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입력했고요. 자, 입력된 문자를 조정하겠다. 이럴 때는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요. 패스에 입력된 글자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수직선이 보입니다. 중간에 마우스 올려놓고요. 여러분이 좌우로 드래그해서 글자의 배치 바꿔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바꾸실 때는 이 글자가 흐르는 패스 있죠? 네, 이 패스에 열린 패스의 점과 핸들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에 수직선으로 조정이 안 되실 때는 패스 자체를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글자가 중앙에 정렬되도록 여기에서는 패러그래프에서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 주시면 중앙의 글자가 배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에 좌우로 배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설정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캠핑이라고 하는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문자 오브젝트는 일단 문자를 입력을 하실 거예요. 타이틀을 선택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캐릭터 패널에서 설정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에이리얼체에 맞고요. 여기에선 볼드입니다. 자, 에이리얼 볼드를 활용한다. 이렇게 제시가 될 거예요. 문제에서는요. 자, 그러면 크기는요. 여러분이 레이아웃 고려하셔서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25포인트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자, 캡슬락 눌러서 대문자 고정해 놓고요. 아이고. 캠핑이라고 입력을 해 주십시오. 자, 글자를요. 여러분 패스파인더 사용해서 분할하고 위아래 다른 컬러를 주실 때는 이 글자 상태에서는 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글자를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해 주는데 이게 이제 글자를 윤곽선으로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Create Outline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Selection 툴로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글자를 선택하듯이 반전을 해서 선택하면 이 명령어가 뜨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곡선의 패스가 아니고 그냥 직선으로 분할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수평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 되는 수평선은요. 이렇게 넉넉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쉬프트 누르면서 윤곽이 밖으로 충분히 나가도록. 네. 디바이드 과정에서 면과 겹치지 않은 선은요. 삭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러분 구별 잘 되게 색깔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겹치도록 배치해 놓으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를 1포인트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의 두께만큼을 면으로 확장하는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가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자, 셀렉션 툴로 글자 오브젝트와 함께 선택을 해줍니다. 자, 위치를 조금만 더 수정해 줄까요? 자, 글자와 함께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1포인트에 선이 면으로 변환이 됐죠? 예, 이 오브젝트를 빼줄 거예요. 잘라서 빼줄 겁니다. 그래서 패스파인더를 선택해 줍니다. 패스파인더 하단에 보시면 디바이드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어때요? 디바이드는요. 뒤쪽에 디바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일일이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여기서는 선택해서 딜리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트림이라고 하는 디바이드 바로 오른쪽에 있는 트림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콘 보시면은요. 두 개의 사각형 겹쳐 있는데 어때요? 앞쪽 사각형의 형태가 마치 합쳐진 것처럼 보이는 형태죠. 네, 트림 클릭합니다. 그러면요. 이 사각형이 더블 클릭했을 때 앞쪽 사각형이 마치 칼처럼 어때요? 이 면이 고스란히 오려져서 딜리트 한 번만으로 이렇게 이 면이 빠집니다. 네, 자, 이 문자 오브젝트는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트림을 쓰기도 하고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써서 면 분할한 다음에 위아래를 조정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는 선의 두께만큼 확장해서 자른 후에
삭제해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상단 오브젝트, 분리된 상단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는 거는 중간에 이렇게 닫힌 패스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물음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Shift 눌러서 이렇게 클릭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는 0이고요. M 50, Y 100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보십시오. 여러분이 중간 단계 있죠? 네. 이 단계 오브젝트는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되면 색깔이 같이 채워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여러분 딜리트를 한 번씩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까 선택할 때 자 이렇게 Shift 눌러서 그죠? 안쪽 오브젝트가 선택되지 않게 Shift 눌러서 클릭하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드래그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색이 들어가는 오브젝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컨트롤 Y를 해서 보시면 이 오브젝트 상태를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중간 공간은 투명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여기까지는 여러분 편집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툴 패널에 손 모양 더블 클릭해서 자, 현재 창에 맞추기 합니다. 그리고 격리 모드일 때는 ESC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요. 제가 패널 좀 정리할게요. 네, 저장 최종적으로 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 레이아웃에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완성 형태 보시면서 배치 관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안내선 가리기 한 후에 파일에서 Save As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저장 경로, 파일명, 확장자, 버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네, 자, 내 PC 문서 GTQ입니다. 내 PC 문서 클릭하시고 시험장에는 GTQ 폴더 만들어져 있으나 여러분 PC에는 여러분이 만들지 않으면 GTK 폴더는 없습니다. GTK 폴더 생성하셔서 여기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 확인하시고 확장자, 파일 형식 확인하셨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면 이미 동일한 이름, 동일한 확장자의 파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Replace, 대체하겠느냐 뜹니다. 예라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llustrator Options 대화 상자에서 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 문제씩 완성될 때마다 여러분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해서 해당 파일을 전송을 미리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